안녕하세요. 혜밀입니다. 와, 어제는 말이에요. 비가 한 7번은 폭풍같이 쏟아졌다, 거쳤다, 쏟아졌다, 거쳤다. 자, 그런 통에 살아남는 아이들과 녹아서 죽어버린 아이들이 생겨요. 자, 처음 비춰지는 이 빈카. 빈카는 저기 테라스 끝까지 엄청 길죠? 한 30, 40m 정도 되는 길이에 테라스 밑에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무성해요. 얘들이 정말 이렇게 강한 아이들이고요. 자, 이 아주간은 보세요. 아주간은 이렇게 녹아요. 녹아서 녹은 아이들, 이렇게 덜떠가지고 녹은 아이들은 제가 중간중간 걷어내거든요. 애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근데 가장 문제가, 계속 비가 오고 습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 자리들 있죠. 빈 자리에 자리한 이 아이들은, 기린초예요. 기린초. 기린초가 빡빡하게 이쁘게 있었는데 얘들이 지금 기린초 자리는 다 녹아버렸어요. 저런 푸른 새들 같은 종류에는 그대로 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기린초는 작년에도 싹 녹아가지고 제가 새로 심었었거든요. 심었었는데 또 올 봄에 또 이쁘게 자라다가 장마와 폭염에 못 이겨서 얘들이 전부 녹고 말았네요. 이 앞라인으로 장미 기린초가 쭉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 헝하게 빈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잔잔한 꽃들이, 잔잔한 풀들이 또 엄청 보이네요. 저 후정에 가을 국화가 피기 전에 풀을 좀 뽑으려고 했는데, 와, 얘네들, 원래는 얘네들이 많아. 얘네들을 좀 뽑아야 되겠어요, 앞에. 아이고, 맞네, 며칠 사이에. 얘네들은 제가 겨울은 것들을 못 봐줘요. 자, 이래서, 이렇게 다람쥐 꼬리풀이나, 다람쥐 꼬리풀 있죠? 요런 아이들이나 줌바이솔도 풀이 있구나. 줌바이솔, 저런 애들은 괜찮은데 지금 여기 기린초가 빡빡하게 있었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하늘타리 꽃.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초화가 많이 피었죠? 2시 이후에 피는 꽃들인데 많이 피었어요. 와성 종류나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잘 살고 있는데, 아유, 여기도 보세요. 꽃이, 대문자초. 꽃이 피면서 하도 비가 많이 내니까 이거 새까맣게 돼버리네. 이 앞쪽으로는 잔잔하게 제가 이렇게 식재했는데 이런 거미바이솔도 지금 여기 빡빡하게 있었잖아요. 다 움츠리고 녹았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물받침이 조화라고 제가 높이 흙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못 견디네요. 아이고야, 포천바이솔. 포천바이솔도 하나, 둘, 세 개. 엄청 많았는데 원래 네 개. 겨우겨우 네 개 놔줬네. 근데 얘들은 또 포자가 떨어져서 어느 순간 다음에는 또 많이 놔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린초. 아니야, 기린초가 아니라
다람쥐 꼬리 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피해가 많아요. 또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장미 기린초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다시 심어주기도 해요. 헛바이솔 이렇게 이쁘게 입혀졌죠? 바이솔 석판에다 이렇게 연출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집 벼농사 아이고 풀이 하나 있네. 제가 저 앞집 저기 이제 모내기 할 때 제가 한 움큼 얻어다가 여기다가 물하게다 심었는데 아이고 알이 연걸어가고 있네요. 우리 혜찬이가 하도 풀을로 뜯어먹어가지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모양이 이래요. 그 와중에도 또 벼가 송얼송얼송얼 냄비쳐가지고 있네. 정말 예 이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 뭐지? 끙해다리. 끙해다리도 가까이서 보면 정말 화려해요. 이렇게 붉게 피어주는 라인인데 깨진 항아리 이렇게 심었더니 이제 한창 피려고 하네요. 존바이솔은 잘 살아주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쪽으로 제가 이쪽에는 정말 형편없어요.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 얘네 이 매자나무는 신기해요. 집 앞에서 1년 내내 세 가지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홍가시나무가 계속 길을 자라서 집 앞에 이렇게 두 그루를 제가 심었는데 미안한 게 집 앞이라 현관 앞이라 제가 자꾸 자르게 돼요. 자르게 돼서 그냥 놔둘까 어쩔까 올겨울에는 그냥 푹 파서 뒤로 옮겨줄까 하는 고민을 하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 와중에 이거 뭐지? 아이고 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색단초. 색단초가 여기도 굉장히 제가 흙을 이렇게 많이 도두었잖아요. 근데 이게 폭염과 막도 비에 계속 내리는 비에 못 견뎌서 이쪽으로는 조금 이 돌로 가려져가 여기는 좀 따글따글따글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녹아버렸죠. 아유. 그리고 또 이제 다 이철이 지나고 나면은 선선해지면 제가 또 색단초를 한 개 한 개 띄워서 또 이렇게 또 다 메꿔주면 다시 이제 언성뽑기가 되긴 한데, 장미기린초, 이 색단초가 못 견디네요. 또, 이 알붐도 비교적 잘 견뎌내긴 해요. 그래도 이 사이가 다 이렇게 비워버렸죠? 그 빡빡하게 나있던 아이들이. 여기는 그래도 기린초가 우쩔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닥가닥 몇 가닥씩 이렇게 다 자리를 하고 있네요. 제가 여기 심어준 옥자마도 왜 안 피나 했더니 드디어 폈어요. 옥자마 향기 정말 좋아요. 이게 백색 꽃이어도 이렇게 고운 백색은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맷송이가 피었는데 여기 라인을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 하네요. 어느 날 문득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또 가드닝이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석축 저기 심어놨는데 뒷잎서구에 심어놨는데 얘들도 살아남은 애들은 거의 존바이솔 맛이 살아남았어.
그래도 이제 아침에 시원하네요. 시원하다기보다는 그 훅훅 찌는 그 열기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처서가 지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시원해지려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그 땡강 나무 있죠? 줄댕강. 제가 이 나무는 여기에 정말 잘 심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필 때도 이뻐요. 하얗게 자그맣게. 근데 꽂힌 자리도 이렇게 하리하니 이쁘거든요. 보세요.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색감을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푸른색으로만 초록으로만 있는 것보다 한 번씩 중간에 저런 풍년화라든지 이렇게 황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감을 넣어주는 거 정말 좋아요. 아유, 여기도 목수국이 늦게 출석을 했네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지금 목수국이 지는 쪽인데 지금 여기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늦게 전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피워주고 있어요. 자, 성공했죠? 얘는 칠자예요. 칠자. 칠자. 칠자인데 얘들도 성장 속도가 빨라요. 얘는 또 좋은 게 수피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심었는데 자꾸 잘라주게 되네요. 또 이 앞에는 제가 정말 자그마한 저 앞에 저수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자그맣고 예쁘게만 이렇게 자꾸만 쳐져가면서 키우는데, 와, 원래는 이 풍년화가, 풍년이 올려나? 풍년. 풍년화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 여기 있는 게. 풍년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겨울에도 이 아이들, 얘가 이제 저기 남부지방만 된다는데 저희 집은 되니까 이쪽 지방에 다른 분들이 저에게 말을 해요. 어떻게 여긴 되죠? 우리는 안 되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풍년화가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자엽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생동감을 주죠. 요 옆에는 개불나무인데 개불나무가 전에는 더 컸었는데 풍년화에 치워버렸네. 아, 저 개불나무. 여기는 흰개불인데 저기 보이는 게 모습이 너무 웃기게 됐죠. 쟤네들 한번 싹 태워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가을이 오면은 쇠순을 떼어주겠죠. 조금 제대로 좀 잘라줘야 할까 봐요. 정원의 이 앞쪽은 제가 잔잔한 아이들을 많이 심었어요. 저렇게 테라코타 같은 것도 해서 가족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든다고 저렇게 했었는데 만들 때는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이렇게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구였지? 아, 저 안경 낀 친구는 우리 남편, 요거는 저예요. 그리고 저 꼬맹이는 막내, 막내? 손녀일 것 같아요. 저 뒤에다 흩어져 나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물풀의 나무도 여기는 끝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일부러 단풍이 이렇게 온 것처럼 예쁘게 되었는데 저쪽에 있는 물풀에는 괜찮았는데 여기는 안 좋네요. 이 물풀의 나무꽃도 엄청 한상인데 그죠? 얘는 누구니? 어머, 큰 풀이 하나 거기 들어앉아있네. 아이고, 이따가 뽑으려고 했는데 보일 때 뽑아줘야지. 비비추, 좋은 비비추도 많이 중간중간 녹았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생명력이 강하니까 다시 놔줄 거예요. 여기 비비추들도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아유, 웬만하겠니. 비가 그렇게 내려주니. 그리고 비 내린 후에는 또 확 데워주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너네들. 그치?
우리 집 꿀꿀이. 이렇게 보세요. 땅이 잘 박은 아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짱짱한데, 이렇게 공중에 뜨게 되는 경우에는, 얘는 그래도 살아주겠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연화보이 바이솔은 생각보다 강하네. 저 노란 꽃은 저거죠? 네. 여기가 뭐냐고요? 우리 해미리 오줌 싼 자리예요. 애가 크기 때문에 잔디밭 한 번씩 이렇게 오줌을 싸면 잔디가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한참 있으면 난답니다. 그래서 이거 말, 청동으로 된 이 말들을 요런 자리마다 또 싸지 말라고, 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해둬요. 여기도 보세요. 와, 장미기는 쟤들은 괜찮죠? 이쪽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여기 색단추는 또 녹아있어요. 저 밑에 카페에, 저기 하얀 건물. 저번엔 보라였죠. 보라를 이제 하얗게 바꾸고, 어닝으로 빨갛게 포인트를 주고, 오늘은 바닥에, 저기, 포세인 타일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일 자르는 소리가, 어제부터 일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잠깐 나가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더운데 저분들이. 아이고, 얘 보세요. 얘는 여기도 뭔가 녹았다. 녹았고, 여기 존바이솔은 정말 강하죠. 제가 여기 현무암을 이렇게 중간중간 꽂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기는 정말 빡빡하게 잘라도 좋네. 이렇게 자잘한 걸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자잘한 걸 많이 심었어요. 이 와송 크기 좀 보세요. 엄청 커져. 여기 휴케라. 아이고, 뽀빨려고. 아이고. 알았어. 휴케라 심고. 꿀꿀이 가죠. 여기도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얘네들도 형편없죠? 어떡하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존바이솔, 와송 이렇게 다 합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제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텐션 업업 해서 하루를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보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